한때는 공동묘지로 알려졌지만 나무를 심고 산책길을 조성해 망우 역사문화공원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태어났죠. 망우리 공원의 인문학길, 사익길. 이 길은 망우리 공원의 자연경관 조망 및 묘지 속의 사색과 함께 유명인사 50여 명과 서민의 이야기를 비명을 통해 체험할 수 있는 코스로 조성됐다. 1933년 시립공동묘지로 지정되며 우리나라의 근현대사를 빛낸 약 50여 명의 독립운동가와 인사들이 잠들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망우리 사익길. 경계를 넘나들고 경계를 허무는 길. 삶과 죽음의 경계, 과거와 현재 사이를 걷는 길. 길을 걷다 보면 자연스레 우리의 역사를 돌아보게 됩니다. 아,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묘터. 서거 후 35년간 이곳에 계셨던 선생님의 유해는 1973년 도산공원으로 이장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우리 민족의 자주독립을 위해 일생을 바쳤던 안창호 선생님. 저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우리나라 근현대사에 큰 역할을 해오신 분들이 잠들어 계시고 또 그분들이 계신 옆을 걷다 보니까 오래전 우리의 역사를 되새기게 되고 또 현재를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망우사는 이제 시민들의 휴식처가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네. 어쩐 일이세요 여기까지? 어디 산책 다녀오세요? 네, 네. 네. 아이고, 제가 평소에 우리 저 김홍철 선생님 좋았는데 여기서 이렇게 뵙게 됐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다 젊어 보이시네. 지금 어디 갔다 오시는 거예요? 용마산에서 이제 아차산으로 해서 네. 망우산까지 이제 집으로 내려가는 중입니다. 아, 일로 올라가면 용마산 나옵니까? 네, 능선 따라. 능선을 따라서 쭉 올라가면 네, 네. 예, 용마산까지 연결이 되어 있죠. 아, 너무 좋군요. 좋아요. 네. 여기 한번 올라가 보세요. 너무 좋습니다. 네, 네. 좋은 시간 되세요. 네, 네. 올라가 보겠습니다. 예, 네, 네. 많이 오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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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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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구리시까지 이어지는 망우산. 산길을 따라 오르다 보면 구리 전망대에 다다릅니다. 여기 전망대인가 봅니다. 아. 야. 오호. 아, 참, 이 검단산.